에? 아,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나무? 텐트 트레일러는 철제로 만드는데 나무는 왜 필요한 걸까요? 아, 갑부가 나무를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맞았어? 맞아. 아, 잘 안 나네. 이거 마스크 써가지고. 아, 아니 뭐 하세요? 이게 향이 하도 좋아서 이게 예. 편백나무거든요. 처음부터 편백나무 넣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유저분들 요청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넣게 됐습니다. 원래는 뭐 넣었어요? 원래는 합판. 나무 합판에다가 필름 붙인 거를 넣었었는데 지금은 이걸로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전체적으로 다. 아, 네. 그럼 텐트 안에 향이 되게 좋죠? 그렇죠. 네, 은은하게 향이 나면 너무 좋죠. 피톤치드의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향긋한 자연의 향기뿐 아니라 편백나무는 일반 합판에 비해 세균에 강하고 습도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데요. 덕분에 고객들의 반응도 very good. 어? 이거는 또 뭘까요? 보온통 같이 생겼는데요? 잘 때 차에 시동을 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시동을 끈 상태에서 그래서 무시동이라 그러고 그 상태에서 난방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난방을 공급해주는 장치고 그럼 겨울에 따뜻해요? 겨울에 따뜻하죠. 반스만 입고 자도 돼요. 무시동 히터는 안에 경유를 넣어 열을 발생시킵니다. 덕분에 겨울과 여름 장마철에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죠. 게다가 꿉꿉하고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에어컨까지 장착. 어떻게 이런 냉난방 기능까지 넣게 된 걸까요? 처음에 저희도 사실은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유저분들이 좀 해달라고. 에어컨을 달아달라고 하고 하는 얘기들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 뭐 텐트에 에어컨을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너무 다친 생각만 하고 고정관념만 갖고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방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TV도 들어가고 뭐 쇼파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능이 다양합니다, 지금. 거의 뭐 집으로 옮겨놨네요. 집이죠.